언니 스킨케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곱살 여드름 압출법, 압출 후 관리 이거에 대한 영상을 담아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랙헤드 관리법에 대한 영상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힘이 났어요.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답변을 다 드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을 찍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영상 찍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곧 제가 스튜디오를 잘 준비를 해서 초대해서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와 예전 그 여드름 있을 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이 피부가 좋아졌죠. 이게 여드름 한참 많이 나서 좁쌀 여드름 정말 정말 얼굴에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압출을 받았을 때 사진이에요.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죠.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피부가 진짜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드름을 압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쌀 여드름 날 때는 그 안에 든 알갱이, 피지 알갱이들을 뽑아줘야 돼요. 이거는 사실 초반에 좀 가라앉도록 화장품을 잘 쓰고 관리를 해서 방지를 해주는 게 정말 좋지만 쌀 여드름이 생기면 또 압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이 안에 피지나 이 염증들이 있어요. 염증을 피부에서 꽉 누르면 이 염증이 잘못하다간 이 피부 안에서 터지게 돼요. 피부 속으로. 그러면 더 염증이 커지겠죠?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피부에 구멍을 뿅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드름 염증들이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여드름을 짤 때 바늘로 구멍을 만들어주시고 여드름을 짜야 돼요. 그럼 같이 여드름 짤 때 필요한 준비물과 짜는 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압출기가 필요해요. 보통 면봉이나 손으로 짜시는데 이런 압출기를 구입해서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키스미에서 나온 제품인데 앞에는 모공 브러쉬가 달려있고 뒤에는 커다란 피지를 짤 수 있는 블랙헤드 피지 제거기가 있어요. 이걸로 짜도 되게 여드름 잘 짜지더라고요. 여드름 종류에 따라서 압축기가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것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굳이 그거를 다 하나하나 구입하지 않고 이거 한 가지로만 짜는데 별 무리 없이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 여러 가지를 안 구입해도 될 것 같아요. 옆에는 여드름을 짤 때 쓰고 이거는 긁어내는 용인데 저도 이것도 잘 안 쓰고 이 한 가지로만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일회용 알코올 수압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개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알코올이 묻혀진 솜이에요. 그래서 소독할 때 또 핸드폰 되게 더럽잖아요. 그런 거 소독할 때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씩 구비해두면 되게 여드름 짤 때 편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제가 앞서서 여드름을 짤 때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늘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손 딸 때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당뇨병 걸리신 분들이 피를 검사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 침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고 또 되게 침이 아주 얇은 편이라서 여드름 압출할 때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드름 압출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을 짜기 전에는 모공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하고 제가 핫팩할 때 쓰는 법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피부 모공을 유연화할 수 있는 용액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지만 그게 없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에 솜을 묻혀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모공을 열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모공을 열어주신 뒤 이제 그럼 여드름 같이 짜볼게요. 알코올 수압으로 그 여드름 부분을 소독을 해주세요. 바늘을 이용해서 쌀 여드름 부분을 직각으로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여드름 압출기를 사용해서 피지가 뭉쳐있는 부분을 꾹 눌러서 구멍을 뚫어놓은 사이로 피지를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피지가 덜 나오면은 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짜주시는 게 중요해요. 톡 솜으로 얼굴 전체를 문지르지 않고 그 압출한 부위만 톡톡 문질러서 염증을 한 번 더 소독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또 여기서 후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하겠죠. 여드름을 짜고 나서 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다시 여드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흔적이 남을 수 있어요. 짠!
스킨케어 루틴에 나타나는 머리띠를 착용하고 왔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블레미쉬 소스인데요. 여성분들은 이걸 사용하면 피지 분비량이 확실히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여드름을 짜고 나서 이걸 톡톡 발라주시면 진짜 되게 따끔한데 좀 여드름 세균을 죽여주는 성분이 있어서 여드름을 좀 잠재워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거의 좁쌀 여드름에 매일 시달려 살잖아요. 진정시키는 데 되게 좋더라고요. 아하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각질 제거에 좀 도움을 주고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을 잠재워주는 데 되게 효과가 좋아요. 보시면 되게 물 같은 제형이에요. 토너로 한번 얼굴을 닦아낸 다음에 이걸로 톡톡 뿌려주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드름균을 좀 죽여주고 트러블을 좀 잡아주고 피지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정 효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압출 후 그리고 피부가 예민할 때는 팩을 해주고 있어요. 요 제품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 가격이 8,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되게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할 때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가루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뚜껑에 끼어나와서 이렇게 흘릴 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냥 모든 제품에 되게 믹스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모든 화장품을 여드름 화장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지금 되게 잘 애용하고 있고 또 그런 뾰루지를 짜고 나서 진물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때 발라주니까 그러니까 꼬들꼬들해지면서 딱지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되게 아물게 해줘서 여드름 흉터도 훨씬 이렇게 적게 나게 해줬던 것 같고 에센스에 믹스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되게 요즘에 거의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양이 별로 많이 안 남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진짜 얼굴이 뽀샤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실 제가 이건 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TV에 나오시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저한테 다들 와 진짜 피부 좋으시다고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 진짜 데일리로 지금 오늘 보여드린 케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링 팩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제품은 닥터미우 허브 모델링 마스크 블루인데요. 허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진정 효과가 되게 뛰어나요.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이나 뭐 앰플 같은 거를 먼저 발라주고 신데렐라 파우더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다음 닥터미우의 이 모델링 팩을 같이 넣어주도록 합니다. 물을 적당량 넣어주세요. 화장품 흡수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고민이 있을 때는 비타민 앰플을 바르고서 모델링 마스크를 하고 또 트러블 있을 때는 트러블 앰플을 보시면 안에 허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모공 수축 효과도 있고 물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촉촉하게 모델링 팩을 해주는 편이고 이렇게 하얗게 굳을 때까지 안 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게 굳으면 이렇게 탁 떼어내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마스크까지 해주신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던 재생크림 만드는 법. 첫 번째 꿀피부 언니 스킨케어 루틴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드름 압출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드름을 압출을 하고 또 트러블 관리 케어법까지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좁쌀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나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너무너무 자주 짜다 보면은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스킨케어를 가지고 올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많이 참고해서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 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세시 공모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이번에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표 할 수 있는 그 URL을 밑에다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